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기관이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은 첫 번째 공기의 상하 운동인 대류 현상, 이런 거 우리가 대류 현상이라고 불러요. 공기의 상하 운동을, 혹은 공기의 연직 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공기덩어리가 계속 멈춰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기층이 불안정해진다 그래요. 안정하면 공기덩어리가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공기의 상승도 되게 강하게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공기의 상승이 일어날 때 보통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근데 얘는 상승이 강하니까 구름 자체도 되게 이렇게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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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껍게 만들어져. 엄청나게 두껍게 만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구름 중에서 두껍게 발달하는 이런 구름을 우리가 적운형 구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운형 구름. 여기까지가 온도 변화에 의한 기단의 변질이야. 근데 이제 기왕 한 김에 습도까지 넣어보자. 안 그래도 이런 차가운 기단이 따뜻해지는 경우에 기단의 변질은 기층이 불안정해지니까 되게 구름이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져. 그리고 구름이 두꺼우면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이거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난단 말이야. 따뜻한 바다 위를.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수증기도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은요, 마른 스펀지 같은 공기 덩어리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마른 스펀지 같은 공기 덩어리를 내가 그냥 마른 스펀지를 그냥 물에다 샥 던져. 그럼 요 물이, 아니 요 마른 스펀지 같은 그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먹겠지. 그럼 이건 물 엄청 많이 먹은 스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 상태로 이제 또 다른 대륙에 이렇게 상륙을 하죠. 대륙에 상륙을 하면 이게 바다로부터 흡수한 모든 수증기를 그냥 비나 눈의 형태로 육지에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엄청나게 큰 소나기나, 혹은 겨울이니까 되게 비보다는 눈이 내리는데, 이렇게 눈이 내리면 엄청나게 강한 그 많은 양의 눈이 내리니까 폭설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다로부터 수증기 공급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육지에 상륙하면 소나기나 폭설 현상을 내리는 이러한 기상 현상을 일으키더라. 이렇게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반대로 더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더운 기단이 차가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차가운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